네가 한 명을 지목해서 네가 질문하는 거. 기혁이한테 질문할게. 4인 사색을 2년 거의 1년 넘게 촬영하면서 미녀나 나나 정말 단 1초라도 여자로 보여. 야,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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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해보니까 오정TV 한지 우리가 지금 한 3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스태프들이랑 밥 먹었던 적도 손에 꼽고 맞아. 특히 우리 사생 멤버들도 지금 뭐 전민기 씨랑 김기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됐나? 1년 반? 네. 뭐 그렇게 됐는데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얘랑 나랑 밥 먹는 것도 손에 꼽아. 아, 그래요? 이 오정TV가 2년 동안 이렇게 온 건 정말 미라클. 인간미가 없네. 그렇게 꼽아갖게 네.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기운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런가? 아, 네. 아, 그리고 붙어있는 대화를 줄여야 돼. 그러면 싸움이 없거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네. 네, 스무스하게. 전략이었어. 약간 부부 사이나 다름없어.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다. 그런데 네. 오늘 이 한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대본 없이 진짜 찐으로 허심탄회하게 술 한 잔씩 하면서 그래, 얘기해보는 시간. 좋다 좋다. 네. 여기를 딱 잡을 때 약간 고민했습니다. 왜요? 비싸서? 그치? 맞아. 가격 봐봐. 밥 하나만 먹긴 먹어야겠는데. 열이 짠한 거 하자. 한 잔씩 마시자. 아니 우리 대박이야. 또 기혁 씨가 소맥을 잘 탄다 그래서 아 소맥 기가 막히게 근데 여름에는 진짜 딱 시원하게 소맥이 맞아, 좋다 맞아 여기 근처에 중식당도 있고 맛있어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에이 맞아 쏜 김에 화끈하게 쏘자 아니 뭐 시켰는데 우리 제일 좋은 거 스페셜 넘버나인 와 저 넘버나인이 등급 아니야? 투뿔 중에서도 맞아. 그래? 여기 있어. 아, 진짜? 네. 투뿔 중에서도 이게 최고 등급이 넘버나인이야. 아, 되게 웃긴 게 진짜 비싼 건데 그러면? 그냥 투뿔이라고 해서 또 다르구나. 또 다른 그 윗단계가 있었네. 넘버나인이 제일 높아. 우와. 제일 높아. 우리 기억이 좀 비싼 거 많이 먹으러 다녔나 봐. 이런 것도 그러네요. 알고. 그러네요. 아니야. 이런 정보만 알고 먹진 못했어. 대신에 오늘 출연료는 입금이 안 돼. 야야. 야, 그럼 아니, 안 손해보는 거야 지금. 출연료 합치면 셋이 이거를 몇 점씩 먹는데. 아니 이렇게 내가 알았어, 안 먹어도 알았어, 되지. 알았어. 얘 되게 냉정하다 너. 인간미가 없냐? 아니 계속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을 왜 안 먹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배를 채우고 왔어야 했다. 인간적으로 지금 다 공복이야.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아니 먹방 네. 하자고 해서 왔는데. 계속 한 사람마다 밥 먹었어? 가서 밥 먹었어? 가서 컵라면이라도 먹고 와라. 아니 오늘 이거 몇 접시까지 먹어도 돼요 우리? 그럼 없습니다. 리미트 없어. 어 우선 먹어요. 진짜? 아 투뿔하는 사장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렇게 촬영 장소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곡역에 있는 투뿔하누 여기 예전에 그 이스타TV가 우리랑 같이 옆 건물에 있잖아요. 그래서 종윤 씨네는 여기서 회식을 자주 왔더라고. 있는 곳은 다르구나. 거기도 워낙 이제 볼륨이 큰 곳이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 오시거나 아니면 뭐 미팅하거나 이럴 때 여기를 아예 딱 방을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막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 멋있습니다. 자 우리 기혁이가 마른 소맥 한번 짠! 오, 짠! 자 여러분들도 같이 짠! 한잔하시죠 한잔하시죠. 맛있겠다. 와. 맛있어? 잘 타? 진짜? 와 나 소맥을 먹어본 게 몇 년 만에 처음이야. 잘하네. 약간 설탕 탄 것 같지 누나? 오 그 좀 달콤하다. 달아. 원샷이요? 다들 술꾼들. 아 근데 너무 맛있다. 그래? 아니, 이거 원샷하라고 요만큼 따르는 거잖아. 근데 뭐 본인만의 황금 그 비율을 하는 게 있어? 예전에는 요거 잔이 처음처럼 말고 주로 이제 프레시 잔이 있는데 거기에서 글씨 밑에 쓸의 여기 리을의 윗부분 여기를 맞추고 아 그래요? 그리고 카스잔이 있으면은 너 술도 되게 빅선에서 타는구나. 계획적으로 서울대는 너무 피곤하다. 카스 이렇게 써있으면은 거기 빨간색으로 뭐가 선이 있어. 그 즈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다 탔었는데 내가 아까 봤는데 윤혜 거에는 소주 좀 더 넣어. 야 진짜 나 술 약해. 너 맞아, 누나 너 맞아. 오늘 누나 책임질 거야? 그게 아니라 취해서 일찍 간다며. 내가 얘기해줬고 이해 못한다고. 오윤혜 씨 버카는 놓고 가세요. 어제
정보를 주더라고. 아, 그래요? 이게 뭔가 밖에서 다른 분들이 우리를 보셨을 때 오정이 어쨌든 우리가 막 센토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막 담배 엄청 필 것 같고 맞아. 술 담배 맞아. 엄청 할 것 같고 그치? 우와. 밖에서 막 바람 피고 다니고 우와 가운데다 나요 여기. 이게 이게 육회고 이게 대박. 무슨 육사시미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있는 거. 이거는 요거 해갖고 내가 네, 섞어주세요. 내가 얼마 전에 우윤혜 씨랑 그 LG 유플러스에서 한 내 편하자 내 편하자 그 풍자 씨랑 그리고 아, 예. 얘네들이 한혜진 풍자 박나래 만나고 왔어. 와. 엄지윤 씨도 있습니다. 엄지윤 씨 왜 뺍니까? 맞아. 오정 TV 특집으로 갔단 말이야. 맞아요. 와. 근데 거기는 스텝이에요. 무슨 거의 막 영화 촬영장 40명 40명 카메라 20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는 두 분이서 너무 맞아. 너무 고생하시는데 아 그리고 민규 오빠가 확실히 뭐 맛있는 게 들어가니까 표정이 바뀌네. 이 오빠는 일단 뭐가 들어 술이나 음식이나 뭐가 들어가야 돼. 아까 엄청 뒤통수까지 차가운 느낌이었거든? 약간 뒤통수도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방금 바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자. 형이 집에서 못 먹는 거 먹으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치 이런 거 한우는 아들만 주잖아. 남편 입에 안 들어가. 야 내 입에도 안 들어가 한우는. 맞아. 나도 못 먹어. 야, 이거 못 먹어. 어떻게 먹어? 배 있지 배. 배 조각 요거 하나랑 배를 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윤혜랑 내가 요즘에 친해진 게 정민혜 덕분이야. 왜? 정민혜랑 왜 얘도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진짜 빡센 걸 알아가지고 오빠가 야 니네 자꾸 왜 나 빡세다 그래. 니네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둘이. 아 그건 맞는데 와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처음 먹어봐 태어나서. 달아. 곁담 PD님 항상 고생해 주시는데 우리 두 분도 드셔야지. 아니 우리 아람피디님은 4인 사색 멤버이기도 해요. 맞아요. 저분은 만능이야. 영화도 빵꾸 나면 영화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맞아. 진짜 지금 엄청난 맞아. 웬만한 피디를 내가 근데 나는 얘네 동생 둘도 고마운 게 얘네 변천사를 보잖아. 처음에는 색드립에 약간 현타와 목에서 한번 걸려서 나왔어. 맞아. 캥 막혀가지고 요즘엔 술술 뱉어주잖아. 아니 근데 경험이 너무 없어 우리 기억이는. 연애 시켜줘. 아, 진짜? 아니 난 그게 너무 아쉬워. 연애야? 연애 시켜줘. 이런 멀쩡한 껍데기를 놔두고 많은 여자를 좀 만나. 아니 근데 아니, 경험이 없다는 건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거야? 느낌이 그냥 뒤통수만 봐도 알고 봐봐 이 눈빛 봐봐. 아 나 이제 그 이미지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아 뭘 누가 벗겨? 뭘 찍어줘. 아니 내가 매번 말하잖아. 너무 웃긴 게 박제, 여기서 박제. 이런 취급받는 김기혁이가 매부쇼 가서는 거의 뭐 그러니까. 연애 박사라니까. 아 맞아 그거 그게 너무 웃겨 미스테리. 그거 되게 느낌이 이상해. 예, 매부쇼 에이스야. 맞아. 맞아 매부쇼. 왜냐면 거긴 체육이 있거든. 거기는 형 내가 다 가르쳐야 돼. 아, 그러니까, 나 한 명 한 명 1대1 코칭을 해줘야 된다고. 아니 근데 봐봐. 대박이 된다. 용기야 너도 그렇겠지만 봐봐. 친한 형의 어쨌든 형수잖아. 내가 없는 상태에서 형수랑 색드립을 막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 그래? 쉬운 일이 아니지. 아니 쉬울 진짜. 수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선을 그래, 주지 그럼. 마. 아니 아예 진짜 처음에는 아예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형이 있든 없든 유부에 상관없이 아예 못했을 거야. 왜? 맞아. 내가 유부녀라? 기어라 유부녀라? 형수님? 부담스럽지 솔직히. 특히 형 유부녀가 아니라 그냥 너랑 나라서 부담스러워. 괜히 엮이면 골치 아파. 뭔지 알지? 아니 그게 약간 나는 뭔가 좀 부담스러우면서 좀 눈치도 보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지고. 아, 방송이잖아. 방송이긴 해도. 그래도 선은 좀 지키자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 맞아. 또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근데 너도 아나운서 출신. 대신 얘 내 남편이잖아. 너 내 남편으로 살기 쉽지 않다. 산전수전 다 겪는다. 기혁이가 원래 용주도 그렇지만 형들한테 너무나 따뜻한 친구라 맞아. 처음에 막 충돌하는 거야. 막 입에서 어쨌든 애들 이름은 생각나서 입안에서 오물오물 하는데 이거 막 던지자니 또 친한 형도 있고 진짜? 근데 그걸 딱 깨버렸잖아. 언제? 아니 언제 깼는데? 아니 깼어. 초반하고 이게 깬 거야? 야 너 초반하고 비교해봐. 완전 달라졌어. 그래? 이제 초반에는 좀 많이 조심스럽고 못하던 것들을 요즘에는 좀 편하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워낙 뭐 형이나 형수님이 또 잘 받아주고 하니까. 아니 기획사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런 것도 있겠다. 관계없이 그냥 뭔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가 그
이 알을 깨듯이 그걸 했나 봐, 작업을 나도 모르게. 근데 요거를 이제 깨고 나니까 좀 더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더 깨줘. 난 벽이 너무 느껴지는데? 왜냐면 나 촬영한테 옆에 앉잖아. 너는 아래 좀 들어가. 넌 너무 그래? 깨고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 벽은 내가 안 깨고 싶어서 안 깨고. 아, 너가 선택적으로 안 선택적으로. 아, 일부러? 일부러? 아, 일부러. 그렇구나. 일부러 선 걷는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 두 잔 마셨거든? 내가 안경을 쓴 이유가 술 마시면 조금만 마셔도 빨개지니까.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다 방송을 하니까 어떤 시기쯤에 방송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온 적이 있어? 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 한계를 직감했다든지, 아니면 내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라든지, 방송에 대한 고민이 크게 왔었던 시기가 있어? 근데 좀 이거는 그냥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 난 그냥 거의 매일매일이 고민이거든. 아, 너는 얘는 좀 아래다 다시 넣어줘봐. 얘는 이게 고민을. 너 요즘 뭔가 많이 고민되나 보다. 나는 방송을 모르고 사실 나는 오빠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핑계고라는 프로를 처음 봤어. 잠깐만. 유재석. 그때 홍진경, 그 다음에 누구지? 또 조세호.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어떤 남자분이 나왔는데, 약간 홍진경이 나 같은 스타일이더라고. 약간 말 그냥 하잖아. 근데 맞아. 그거를 재미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옆에서. 미녀랑 민기 오빠처럼 그걸 딱 잡아가지고 비틀어서 한 번 더 언급해주는 게, 그러면서 빵빵 터지는 거야. 이제 알았어. 나는 예전에. 이제 알았어. 야, 오빠! 내가 이제 와, 그거 알면 됐어. 와, 아. 와, 이걸 알게 하기까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방송에 약간 스킬, 그런 걸 딱 읽는 이게 아예 없어. 아니,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오히려 언니가 또 더 잘 됐던 부분들이 아니, 있는 것 같고. 아니, 좀 끝까지 들어보네. 게임에서 나오기 힘든 남친이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민기 오빠도 그렇고 그 선영이도 그렇고 그 방송의 포지션이라든지 그거를 찝어내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케미가 사는 거야. 내가 아무리 다른 방송에서 빵빵 터뜨려도 그거를 안 받아주면 그거를 캐치를 못하면은 그냥 그건 사정되는 건데, 맞아, 맞아. 막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잖아. 보니까 홍진경이 막 예를 들어서 뒤에서 끌어주고 앞에서 뒤에서 끌어주면은 뒤로 가는 거잖아. 막 이런 거를 유재석이 나락으로 보내는 거지. 울면서 막 잡아줘. 나 기억나는 거 있다. 백분 토론이 100명이 나왔는데. 아니 그런 거 진짜야. 그런 거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너는 이거보다 크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가 어디고 어디까지가 어디죠? 이 정도면 돼. 이렇게 대물이라고? 응. 나 생각보다 작잖아. 아, 자기 거? 아니, 뻥치지 마. 아니 증인이 있잖아. 증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를. 나는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 우린 서로가 서로를 약간 안 보려는 어떤 상황이니까. 아직 실물 못 본 거야. 잠깐만. 이렇게 좀 약간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왜 내가 더 부끄럽지? 불도 아예 끄고 해 아직도? 아니 근데 그거를 뭐 품평회도 아니고 자, 자기야 내 거 봐. 이렇게 생겼어. 보여주고서 너?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만 하면서 막 보게 되지, 되는. 적나라하게. 나는 내 거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왜냐면 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길인지를 몰라야 그 상상력이 발휘돼. 그러니까 확실히 보는 건 마이너스라 이거지? 아, 정확히 짚어내자. 아, 방송이 많이 늘었네. 아, 마이너스야 보는 거는. 네, 네. 사기꾼이 방송은 해보니까 나는 매일매일이 고민이야 사실은. 맞아. 아 진짜? 내가 오늘 터트려도 고민. 맞아. 방송을 못하고 와도 고민. 이게 터트리면 터트린 대로 아 약간 너무 오버했나? 너무 모든 거를 다 까서 약간 다음에 보여줄 게 없을 정도로 깠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그래서 들고, 못 터뜨리고 온 날은 아 오늘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이 선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둘 다 입 벌리는 대로 뱉는 줄 아는데 우리 집에 가잖아. 맨날 이런 얘기한다? 둘 다 밤새도록 모니터링. 아 진짜로? 너무 신기하다. 난 한 번도 모니터링을 해봤자. 그러니까 본인이 나온 방송을 전혀 안 봐요. 웬만하면 안 봐. 다행이야. 아 그래? 아 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쯤 되면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아? 방송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치 그치. 보는 순간. 다음도 나갈 수 있다. 근데 얘가 이 캐릭터가 만약에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이거를 좀 여긴 치고 저긴 하고 하면은 이 캐릭터가 죽어버리니까. 맞아. 그것도 맞지. 그치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래서 너네 둘은 좀 잘 맞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윤혜 언니를 보니까 내가 뭐라고 막 언니한테 뭐 방송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게 각자의 스타일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동물 같은 그 육감? 이런 게 있어. 좀 타잔 같은 애야. 약간 방송을 진짜 타잔? 그냥 갑자기 줄 잡고 다음 나무로 그렇지. 그냥 건너가면은 우리는 그 시타처럼 존나 쫓아가야 돼. 타잔 새끼가 어디로 뛰나 따라가야 그거 있잖아. 우리 애들이 짚라인이라고 하나? 어, 그거 한번 타면은 슉 가버리는 거 있는 거 있어. 그 정해준 줄로만 안 가. 미녀나 민기 오빠 같은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고 우기 오빠도 그런 걸 잘 포인트를 찝잖아. 맞아. 이게 혼자서는 되지가 않더라고. 너 근데 이거 진짜 같이 돼. 누가 얘기해줬지 너 최근에. 아니 내가 어제 핑계고를 보면서 느꼈다니까. 어제서야 깨달은 거야? 어제 2024년 5월이 돼서야 아, 그래? 내가 깨달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와. 언니처럼 야 나도 줘봐. 응. 아, 몇 살이에요? 29살입니다. 나 본 적 있어요? 네 저 조금 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올해 마흔입니다. 그래 커뮤니티에 40대 아저씨들이 자꾸 작업 건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우리가 29살 이 사장님 맞아. 아드님한테 요즘 와사비에서 먹어. 와 다리에 소금만 딱 찍어서 미쳤다 미쳤다. 혼났어 진짜. 아 소금이 이게 또 그냥 소금이 아니라 영국에서 온 말돈 소금이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살살 녹아. 입에서 살살 녹는 거 말고 또 녹여주는 여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궁은 솔직히 나이 먹는 거 진짜 서럽잖아. 네. 우리 누구나 나이 먹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그런데 특히 그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데 관리를 하면은 확실히 달라지더라. 제가 진짜 이 김도분과의 권태기를 극복한 첫 번째 고마운 제품이 바로 여궁입니다. 왜냐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오윤혜 씨 부부도 드디어 권태기가 왔다 하면서 조금 맞아. 이제 그 콘텐츠를 올려서 뭐 여러 가지 그 반응 보여주신 맞아. 분들이 많은데 많은 공감. 이런 어떤 부부간의 끈끈한 사랑 때문에 다시 또 권태기를 지금 극복하고 있어 여궁으로. 맞아. 그 100번 싸우는 것도 한 번 뜨거운 사랑을 하면은 그게 진짜 부부의 장점인 것 같아. 그냥 허물 처럼 그냥 사르르 녹아. 그게 이제 또 다른 대화인 거지. 대신에 맞아. 조금 더 격렬할 수 있겠죠. 이제 매일매일 했을 때보다는 싸우고 난 다음에 했을 때는 확실히 다르더라.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약간 싸우고서 그런 걸로 푼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아. 그치? 아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뭔 소리야. 아 그때 딱 한 번. 아 그러면 1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고 10년 후에는 없었다는 말이야. 난 그래서 그거 하기 싫어서 안 싸워. 어쨌든 여궁으로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고 여궁에서 지금 또 지유래 특허 유산균이 나와서 나 이거 요즘 아침마다 먹고 있거든. 맞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특히 여성분들이 어쨌든 하나씩 챙겨 드셔야 되는데 네. 이게 Y존 케어랑 같이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여궁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신제품을 2 플러스 1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걸 증정해드려요. 그런데다가 이거 뿌리는 거 이거 대박이야. 이거 여름에 땀 차면 좀 안 좋은 냄새 많이 나잖아. 그리고 여성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마법 때문에 전후로 불쾌한 냄새 나는데 어쨌든 그럴 때 이렇게 칙칙 뿌리면은 되게 깔끔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궁이었습니다. 네. 오빠만 먹지 말고 나도 하나만 주면 안 돼? 그럴까? 그치? 그리고 미녀도 입에다 하나 넣어주고. 근데 우리 오빠는 그런 거는 또 잘 안 해. 상남자라. 그치? 아니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잖아. 그치? 해달라고 하면 하지. 그치? 오늘 밤에도 해달라고 미녀가 하면 해주잖아. 그런 건 좀 힘들어. 아 그래? 선을 확실히 긋는구나. 네. 광고 형수님 광고하면서 사장님 사실 것 같아.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거든. 아니야 사장님이 사실만한 거 우리가 스트롱 잡스. 이거 최근에 김도근이 혼자 몰래 구입을 한 거야. 오전 TV 보고. 아 진짜로? 낮에 활력이 필요하고 밤에도 지켜준다고 하니까 이거를 몰래 구입해서 이걸 일주일 먹었거든요. 나 한편으로는 근데 형부가 되게 짠했어. 그냥 우리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내 돈 내산했을까? 내 돈 내산해서 심지어 만원 쿠폰 할인이 나온대. 그래서 그것까지 할인 받았는데 어제 딱 그러는 거야. 이것밖에 안 먹거든요. 영양제 그냥 하나 먹을 거 이걸로 선택했는데 아침에 눈 뜰 때 확실히 피곤함이 덜하대. 진심으로. 자, 전민기 매겨. 아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냥 안 지나가고 싶대. 술 먹고 하면 또 위험하니까. 아 둘째 생길까봐? 그 정도로 남성분들이 영양제 챙겨 먹는 거 귀찮을 때 스트롱 잡스 해보시면 리뷰에도 한 달 먹고 너무 좋아서 재구매합니다. 그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 믿고 구매해 보시면 한 달 먹었는데도 효과 없다. 그러면 100% 환불. 노란색이 데이샷. 검정색이 나이트샷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도근의 찐 후기가 있으니까 한번 믿고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용준은 아침 방송 시작했잖아. 네.
힘들어요. 아니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용주가 사실 4인 사정이 제일 늦게 합류했죠. 나 너무 고마웠네 용주한테. 근데 용주가 확실히 그 미국 생활 오래 해가지고 주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쪽에 또 밝아가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 그게 너무 좋아. 우리 사인사를 확실히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맞아. 나는 처음에 페이스북 글만 봤을 때 얘가 진짜 또라이인가. 최근에 계속 또라이 같은 글을 올려. 하지만 나는 계속 좋아요를 누르지. 근데 확실히 달라. 얘는 맞아. 보는 시각이 달라. 난 그게 너무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 어때? 너는 여기 처음에 하고도 이제. 처음엔 제가 여기에 게스트로 왔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온 뭐 차이나드 클래스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채널을 믿지 않았어요. 왜? 뭐를? 왜냐면은 이게 사실 뭐 다른 채널 나가고 그러면은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맞아. 악마의 편집. 맞아. 악마의 편집 나올 수도 있고 뭐 재미를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 많이 들어도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맞아. 진짜 내가 뭐 날아갈 수도 있고. 게스트 보호를 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믿지 않고 최대한 좀 사렸어. 그런데 제가 그 뒤로 한 두 번 정도 더 나왔는데 그렇게 그 결과물들을 보니까 믿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 우리는 게스트 보. 야 설마 그래도 전민기 씨가 그 친한 동생이라고 해서 추천해 준 건데 우리가 나랑 그치. 보내겠습니까? 그치. 그렇게 믿었죠. 근데 얼마 전에 있잖아요. 왜? 제가 그 누구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그래서 결혼식에 가가지고 형이 있길래 그 형한테 인사를 갔다. 근데 형이 되게 이상한 이름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아 이름을 바꿨으니까. 형은. 그래가지고 난. 누구야? 이 사람 누군데 형이 여기 앉아있어? 그랬더니 원래 이거 자기 이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형에 대한 믿음이 조금 깨졌죠. 아 이름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숨기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저는 형이랑 10년 넘었어요. 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신입사원 때 처음 만났고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14년. 그리고 용주 씨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 풋살 하다가 매블쇼 풋살 하다가 네, 그 풋살에 원래 그 형이 하고 있었어요. 매블쇼니까 근데 원래 매블쇼를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죠. 근데 어떻게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 존슨이라는 녀석이 있어. 크리스 근데 걔가 어느 날 차이나 클래스 나왔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잘 맞는 거야.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너 풋살 할래? 그래서 나갔더니 형이 있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죠. 근데 우리도 다른 채널에 출연해보기 때문에 아는 거는 게스트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맞아. 악플 같은 것도 너무 게스트를 욕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지우고 우리도 그 입장이 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우리도 어딘가에 가서 게스트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보호받지 못했을 때 되게 서럽고 이런 맞아. 서러워. 아,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바른 수위로 치면 얘네가 먼저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날았다. 아니 근데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용주 씨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게스트 보호라는 것도 어느 정도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워낙 조심할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모든 커뮤니티의 어떤 의견들 뭐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쓰면 안 되는 용어 조심해야 될 어떤 맞아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둘 다 그런 걸 그렇게 막 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는 진짜 아예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도하진 않아도 아마 조금 뭐 그래 불편했던 부분 혹은 조심해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우리가 섭외가 쉽진 않아. 왜냐면 19금 콘텐츠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믿고 이렇게 고맙지. 언제든 해주는 분들한테 너무 고마워 사실. 이 맞아. 둘은 진짜 열심히 해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또 사색이 백화까지 가고 또 많은 진짜 찐팬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지. 맞아. 요즘에 댓글 보면은 저의 의견에 동조해 주신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 잘 컸다. 원래는 약간 쟤 뭔 소리야 이렇게 생겼거든. 맞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보통 하는 이야기들은 잘 안 하니까 우리 용주 씨가. 그래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요? 근데 용주가 지금 아침 라디오도 하지만 용주의 장점은 뭐야? 처음에 저 새끼 뭐야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치. 그다음부터 쟤를 딱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쨌든 남들이 하는 얘기하는 좀 결이 달라서 맞아. 그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해. 그러니까 방송은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얘 진짜 미친놈인 게 미니진 터진 다음날 LA 다저스 모자 쓰고 나갔어. 나 그거 봤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우리 나이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출게요. 여기에 대표님들 건배서 한번 하셔야죠. 야, 나 진짜 싫어. 대표님 두 분 중 한 명 하세요. 아니, 인생은 섹스다 이거. 나는 그 되게 중요하다고 봐. 자, 인생은 섹스다. 그럼 흑기사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흑기사 후원으로 같이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해? 너무 저렴한 기자인데. 흑기사 제도는 있겠지만 흑기사는 없어요. 아 진짜 대박이. 너 너무 냉정하다 진짜. 별줄 좀 세게 탑니다 그럼. 어 좋아 좋아 좋아. 별줄 마시고 싶다. 여기에 소주가 반 1대1에 야 나 이거 먹으면 가. 잘 됐다. 오케이. 최대한 최대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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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어머나 얘가 이겼어. 그러면 나는 솔직히 선영이한테 해야지. 부부 대화 가자. 오윤이한테. 오윤한테 궁금한 거. 자, 얼마 전에 그 권태기 편을 찍고 나서 이게 많은 분들 벌써 힘들어해. 진짜 좋아. 완전 좋아. 좋아. 벌써 힘들어해. 뭐가 궁금한데? 아, 왜냐면 이게 와. 나는 이제 또 우리 언니 너무 잘 아니까 옆에서 열심히 하고 또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이 있거든. 근데 그치.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우리 언니가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뒤지게 먹었지. 얘기해. 너무 세게 찌르진 말아. 아니야, 찔러. 아니, 권태기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권태기는 어떤 부분에도 찾아오는 거야. 그럼. 그때 당시 권태기 지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의 그 권태기의 지수? 지수는 한 몇 정도인지 솔직하게. 내 권태기 지수는 100이었다면 지금 85. 오, 아, 솔직했어. 오, 15는 여궁 덕분에 낮췄네요. 이거는 85. 권태기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뭐야? 시간? 나는 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누구나 오는 아니, 어떤 10년쯤 살면 오긴 오더라고. 오니까 오더라고. 내 주변에도 보니까 오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누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니까 맞아, 그걸, 맞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어떤 흐름에 맡기는 거지. 내가 이제 정민여도 보고 오윤혜도 봤지만 이 얘들아 내 형 얘기하지. 혼내야? 그게 또 사주면 되잖아. 아니 형이 뱉는 값어치보다 이 값어치가 더 심하셔가지고. 아 그럼 나지. 이 고기가 타면은 그게 더 나을 거 같아. 진짜 잘 돼서 우리 나오는 분들 진짜 출연료도 너무 많이 챙겨주고 싶고 진짜 막 뭔가 맞아, 되게 맞아. 그렇다. 아, 그럼 뭐 조건을 걸어. 뭐 어떻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두 분 우리 사생 멤버들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새롭게 야외에서 좀 다양한 곳에서 콘텐츠를 찍으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 왜냐면 그치.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토크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고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런 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맞아. 않겠다 그런 맞아. 마음에서 이것저것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뭐 조금 더 우정적인 상황이 좋아진다면 뭐 언제든 나는 우리 브랜디드 광고 두 개 들어오면은 출연료 5만 원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광고가 두 개 더 들어오면? 아 브랜디드 광고. 브랜디드가 뭔데? 아 좀 단가가 비싼 광고. 찍지 말고 브랜디드 두 개부터 5만 원 올려준다 그래. 꼭 기억해둬요. 아유, 그럼 광고를 우리가 따오면 되겠다. 그래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 그럼 형 더 받아야지 5만 원. 네가 한 명을 지목해서 네가 질문하는 거. 기혁이한테 질문할게. 4인 사색을 2년 거의 1년 넘게 촬영하면서 미녀나 나나 정말 단 1초라도 여자로 보여.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거 누가 봐. 잠깐만. 아니야 1초라도 단 1초라도 뭔가 이성적인 감정을 1초라도 느꼈다. 야 너 이용주 너무 웃지마. 이 새끼야. 제가 솔직히 말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거야? 아니 그러니까 1초라도 왜냐면 그렇게라도 듣고 싶은 우리 마음이야. 아니야, 나는 방송하다 보면은 민규 오빠도 나는 1초지만 남자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 찰나에 이 사람의 멋있는 포인트들이 동생의 남편?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가 뭔가 들었을 때 뭐 설레고 아 그러니까 아 나 설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뭔가 이런 설레는데? 것도 포함이야? 뭐야? 이렇게 우리가 4인 선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니까 그치? 그런 이야기를 하던 모습 중에 내가 저 사람이랑 과거에 만났었으면 어땠어? 그래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면 어땠어? 그래 그렇지. 이런 생각도 너 조용해.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 바로 그거
썸네일 하나 뽑게. 형수를 사랑했네. 아 있다 있다. 있나 보네. 있나 보네. 요러면 더 오묘하지. 뭐? 요코멘트 하겠습니다. 오. 아, 누군지는 얘기해줘. 있다 있어. 와. 맞았습니다. 야 기억이 진짜 멋있다. 아 궁금하다. 나 이제 기억이 좋아할래. 하지마. 아 너 진짜 궁금하다. 용주형한테 한번. 내가 했던 장소 중에 참 다이나믹하면서 어? 어 이거 방송에서 밝혀도 될까 하는 장소. 어디인지? 하나 밝히기. 전 해변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야, 근데 그 모래가 엄청 그러니까 그냥 백일 것 그게 같은데 짜, 그게 끈적끈적하고 안 좋더라고. 누구빛이 아니고 누구빛이 아니고 대박. 그 모래 현상이 진짜 별로라고 하던데. 낮이었어요? 새벽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낮이었고 하나 더 얘기해줘요? 오! 나는 X도 한 적 있어요. 바지 다 내렸어? 아주 다 내리고. 근데 우와. 사실은 그게 좀 무서운 게 굉장히 어두운 곳을 찾았지만서도 누군가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 두려움은 조금 아직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너무 그런 상황이면 잘 안 서지 않나? 아니 긴장돼서? 오히려 좋은 건데요? 아, 둘 다 완전 풀 흥분했어. 아. 둘 다 너무 급했거든. 근데 그런 상황이 오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성이 무너져. 너가? 너가 뭐? 뭘 안다고 뭐하는 거야? 나 약간 궁금한 게 이게 원래는 그러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데이트하다가 서로 뭐 술 한 잔도 마셨고 대화도 하다가 스파크가 튀어서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약간 파파파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우리 그냥 조금 준비해서 색다른 걸 해보자 라고 해서 가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좀 준비를 했어요. 가기 전에 여행이니까 약간 짱이다. 좀 거기 가서 기회가 있어 해보자 했는데 낮이었는데 기회가 이런 온 거야. 얘기를 한다고? 짱이다. 아니 근데 막 그런 장소 같은 거 찾을 때 약간 깨지 않아? 아 막 저쪽으로 가자. 맞아, 맞아. 아니야 오빠 저기 아니야. 아니 둘이 이성이 끊겨. 아 진짜 그 술도 안 마셨는데? 그 끈이 놓아지면은 맞아 맞아 이게 맞아. 그 찾는데 흥분이 돼. 웃기지 마. 맞아 맞아 맞아. 야 대박이다. 그런 경험 너무 부러워. 언니도 한번 내려놓고 해봐. 나 클럽 진짜 많이 다녔고 그랬는데 원나잇도 못 해봤고 침대가 아닌 곳에서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와, 그래서 약간 안 해봤기 때문에 약간 좀 너무 궁금해. 근데 또 언니는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오늘 한번 이런 시도 해볼까?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그냥 잘할 수 있잖아. 그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그럼 당연히 근데 왜 안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는 약간 내가 너무 그 신경 쓸 게 많으면 흥분이 잘 안 될 것 같아. 아 왜냐면 요즘에는 어디서 하다가 오윤혜 씨? 이게 되게 어떤 포인트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아까 두 분은 남성 두 분은 색다른 장소에서 했을 때 누군가에게 들킬 것만 같은 어떤 그 불안감이 또 흥분에 촉진을 시킨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난 약간 이런 데서 흥분 느끼는 것 같아. 만약에 뭐 공공장소나 혹은 색다른 장소에서 했어. 그랬을 때 들킬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흥분했구나에 나는 약간 그 포인트인 것 같거든. 아 진짜? 이렇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했네? 약간 이런 느낌? 얘는 되게 수동적이구나. 나는 내가 흥분한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프로그램을 하면 이 코너를 하면 할수록 내 느끼는 게 홍수님이 진짜 좀 변태야. 아 얘가 변태야? 변태야. 왜냐면 변태는 변태를 본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수동적이야. 그 수동적인데 그 수동적인 변태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래. 변태. 수동태. 야동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많이 보지. 장르도 잘 알고 꼴린 포인트를 되게 잘 알아. 그래서 변태로 사는 기분이 어때? 양파 먹어 그냥. 양파 먹어 그냥. 솔직히 말해야 돼? 사각 팬티 입은 사람 접어. 사각 안경 있는 날 접어. 나? 모자 접어. 네. 오윤에 접어. 아이 발 사이즈 250 이상 다 접어. 일주일 안에 키스한 사람 접어. 일주일 안에? 어. 오! 야!
야, 오윤이 하나 남았어. 아, 나 접었어. 잠깐만, 했어? 어. 남편이랑 키스해? 남편이랑 했다. 빨리. 네. 자, 자, 자. 두 분 접었고. 누구야? 용주 씨는? 네, 접었죠. 아, 키스했어요? 네. 그럼 우리 둘 아니, 둘 다 안 접었어? 어. 아, 그래. 아, 지금 한번 접어. 지금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지금. 그래, 키스. 지금 좋아하네. 진짜. 야, 근데 진짜 형수님의 그 표정이 순간적으로 설레는 모습이 그치. 보였고 아니 얘 나 좋아해. 누가 질문할 차례야? 민요. 목 빨개지네 접어. 아 접어야겠네. 난 원래 빨간색이야. 아니야. 아 나 빨개. 나 그럼 흑기 살게. 너무 두 잔이야. 두 잔이야 언니. 여기 잔 하나만 더 주세요. 그냥 흑기사는 소원을 들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그 흑기사 누구한테 할 거야? 나 용주. 아, 자, 뭐 아, 원하는 게 있으면 소원을 너는, 제시하고. 그럼 누나한테 궁금한 거 많잖아. 전혀 없어. 자, 그러면 거의 안 취했잖아. 제가 마실 테니까. 어, 소원은 뭐야? 소원은 뭐야?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와. 에어. I don't know the way. 아, 그거 아니야. 본인 노래 불러야 돼. 이게 원주 결주. 와, 와, 진짜 멋있다. 그럼 I wish 한번 해줘. 아, I wish 댓글이 엄청 내가, 많이 올라와. 내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후렴구만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와, 흑기사 받아줬네. 나 언니 두 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달라. 오. 와우! 자, 후렴만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시 널 사랑하다가 지쳐 내 맘이 무너지다가 널 원망도 하다가 내가 미워지다가 그러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플랫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가수잖아. 술이 안 취했으면 더 잘하지. 아니,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용주는 진짜 찐으로 약간 놀랐고 기억이는 눈을 감거든. 아니, 그게 눈을 감았어? 진짜 눈 감고 들으니까 관심 가더라. 야, 너 오늘 나랑 노래방 가자. 야, 이거 얘들아, 야, 얘가 너를 노래방으로 부른 거야. 노래방으로 부른 거라고. 아, 근데 진짜 개멋있다. 야, 하지 말고 네 노래라. 네 노래 오고 싶어. 네 노래가 존나 어려워. 아무데서 하기가. 왜냐면 그 휘성이랑 거미 그 기획사였고 그 다음에 미는 가수였는데. 또 재수없게 그때 딱 망한 거야. 망한 거네. 망했다니. 망했다니. 아니 회사가 망해서 그치, 너를 밀어주지 못했다는 거잖아. 근데 저는 가수로서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 누나 신을 내요. 아 이제는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빨리 닦지 못하고. 아니면 선거송 같은 거. 선거송 맞아. 조금. 무슨 소리야. 되게 안 그래 보이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윤혜 언니처럼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든지 아, 노래 듣는 순간에만 혹하고 금방게 아 그럼 언니는 진짜 노래방이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좀 작업이 잘 되겠다. 아니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남자를 꼬시고 싶어서 노래방에 데려가 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오늘 데려간다 이거지. 아, 그치.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는 반칙이라고 생각하고. 아 왜냐면 그건 페이크지. 그냥 노래할 때만 내가 페어하지 않다. 그치, 이거는 페어하지 않지. 오. 나는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스킬로 꼬실 수 있으니까. 아니야 그거 무조건 해야 돼. 해야지 누나. 아 그래? 누나 가진 장점인데. 오. 왜냐면 그 침대까지 가기까지 어쨌든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확실히 노래 꽂혔네요. 어, 근데 노래 잘한다 진짜. 우연해. 우리가 또 술 먹으면은 또 이제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보험 체크. 네. 요거 이제 최근에 제 측근도 마이보험 체크에 상담 전화 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대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아 보험하는 놈들이 다 사기꾼이야 막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는 국내에 있는 모든 보험사들을 아니 맞아 솔직히 좀 약간 그런 마음 있을 때 있었어. 그치, 나도 마이보험 체크 만나기 맞아요. 전에는 근데 뭐 마이보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달에 뭐 5만 원이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10만 원이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딱 해드리는 것이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1800-791917
대기가 좀 기시면은 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도 바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상담해보시면 되고 콜백해서 귀찮다 하지 않는다. 맞아. 오늘 그 친한 작가님이 있는데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엄마가 많이 아프셔. 그 암에 걸리셨는데 전이가 맞아. 돼가지고 어머나. 좋지 않은 상황인데 시아버지까지 또 좀 안 좋은 병에 걸리셨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이제 나이대가 다들 부모님들이 맞아. 아파지기 시작할 나이잖아. 그치. 되게 오늘 하루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그치. 아픈 것도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데 병원비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 더 2중고 3중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범 체크로 보험 상담 받아보시면 상담은 무료입니다.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아주 더 친절하게 가능합니다. 우와. 우리 용주가 나를 많이 챙겨주네. 너 진짜 노래 반하는 거 아니야? 리스펙. 적당 아, 진짜. 그 노래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달라졌다니까. 그러네. 아 그럼 진작에 노래로 그 전부터 꼬실 거다. 그래. 왜 고집 피웠어? 나는 저런 약간 예능 쪽으로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 몸치여서 춤도 못 추지? 노래도 못 하지? 되게 나는 저렇게 그래서 끼 있고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 부럽더라고.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 나 이거 처음 고백하는 건데 뭔데? 내가 20대 때 약간 이런 나도 몰랐는데 피해의식 같은 게 있었어. 나의 불안전한 그 직업 때문에 어떤 남자를 만날 때 한 2년 넘게 만나면은 이 남자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면 아~ 또는 이 얘기를 안 꺼내면 이게 나의 어떤 직업적인 것 때문에 아~ 있는 걸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여자도 이렇게 느끼는데 네? 오늘 어때? 한우 먹으면서 속 얘기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매일 이렇게 생각해. 너 괜찮아? 난 완전 괜찮지. 정신 나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좀 하얘지네 얼굴은? 그치 그치 그치. 약간 그런 거예요. 그 기억에 물어봤던 게 해본 것 중에 가장 이색적이었던 곳이 어디냐 물어봤잖아.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항상 보이다가 이색적인 데서 나와서 얘기하니까 맞아. 더 자극적인 얘기 나오고 더 재밌는 얘기 나오고 맞아. 이런 거니까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보시는 게 근데 확실히 우리가 맛있어. 나 방송을 하면 할수록 진짜 나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좋아, 좋고 방송을 진짜 잘한다 느껴. 맞아, 기어가 맞아. 누나 얘기 듣고 있지. 기어가 너 냉면 광고 받았니? 냉면이랑 싸워? 안 먹다가 누나 얘기. 아니 얘가 아까 언제부터 귀를 닫았냐면 얘가 지금 언제야? 어디로 오라고 할까? 그게 아니야. 아니. 모두가 오해하고 있어요. 뭐? 누나가 얘기할 때 내가 냉면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냉면을 먹을 때 누나가 얘기해. 아~ 나 냉면 먹는 거만 기다리나 봐. 우리 셋 얘기할 때는 냉면 안 먹는데 얘기하면 너 이걸 맞추는 거야? 뭐야? 아니 그래서 좀 먹고 싶다라고 해서 누나가 얘기를 해. 너무하네. 어쨌든 진짜 좋기도 하지만 방송을 잘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더라. 다른 이제 그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둘의 길을 뚫고 각자의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아. 그 안에서도 흐름을 맞춰가고 케미를 터뜨리고. 아니 언제 그 홍진경 그거 안 봤어? 그런 얘기 안 나왔어. 얘는 존나 단순해서 뭐 하나 꽂히면 한 일주일 동안 그 얘기. 대단해. 야 이게 우리한테만 하는 얘기 같지? 아니야. MBC 가서도 얘기해. 아 처음이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인데 MBC에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딴 데 가서 또 한다고. 얘는 원래 복부식 얘 뭐 하나 꽂히면 미친 듯이. 아니 할 데가 없어. 아니 원래 복부식이긴 한데 언니가 이 말은 진짜 찐이고 여기서만 하는 이야기일 거야. 왜냐면 맞아, 사적인 맞아. 모임 자체도 별로 안 가져야 되고 나 아예 없거든 사적인. 난 단톡방도 거의 없다니까. 근데 미안한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막 뭐 감동이 오고 그런 게 없어. 약간 좀 어쩌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좀 아니 약간 내 결론은 이거야. 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니네가 날 더 받쳐줘라 이렇게 앞으로도 그래서 나도 야 너 그만 먹어 김기호. 원래 이런 얘기 그래? 들으면은 감동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감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동이 하는데 그 뭐 어떻게 하라는 아니, 거지? 어떻게 하면 감동이 얘기해 봐. 감동 안 줘도 돼. 억지 감동 감동해요. 어쨌든 색다른 장소에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 자체로도 좀 재미있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도 이런 자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우리 또 구독자분들과 맞아.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우리 멤버들 되게 그런 거 있다. 사실 일방적이잖아 우리. 그치. 여기서 방송하고 카메라 너머의 분들을 뭐 항상 뭐 여러분 감사해요 이러긴 하지만 좀 와닿지 않을 때도 있거든? 근데 나는 요즘 되게 생각보다 이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관심이 많으시고 진짜 찐이야. 어! 그 권태기 방송으로 DM이 엄청 많이 오고 선물 보내주시는 팬분도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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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4,500개가 달렸는데 다 10줄 이상이야. 그러니까 너무 진심이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 진짜 우리 사정자분들이 감동이야 감동. 그러니까 쓴 소리든 좋은 소리든 다 괜찮아. 이분들이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져서 더 우리가 기억이 냉면 먹어. 좋은 컨텐츠 다 먹었어. 다 먹었다. 앞으로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재밌게 방송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가정에도 항상 좀 행복한 일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를 편안한 일들이 많으시기를 너는 왜 비웃는 거야? 내 감동에 반을 깎는 건 네 웃음 소리야. 아니, 나 이거 진심이야. 이렇게 술 취해서 지금 감정이 격해졌어. 아 뭐야? 격해졌다고. 우리 언니 저기 감정파라고.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거 끝나고 집에 가야 되잖아. 이 격해진 감정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아쉽지. 아쉬워서? 노래방 가자매. 어? 갈 거야? 너 진짜 너무 잘 지금 맞겠는데 오늘 진짜 약간 얄밉네. 어차피 안 약간 거거든. 남자는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다. 밥 사 먹이고 술 다 사 먹이고 막 재밌게 깔깔깔 했는데 집에 갈게 오빠 이런 거 아니야? 한번 잡으면 오빠 왜 이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개정색 하면서 네가 지금 그랬어. 아, 그 사람 감정을 알겠다. 어쨌든 오늘 다들 즐거우셨죠? 네. 네. 너무 진수성찬 차려주셔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즐겁게 방송하면서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네. 저희 멤버들과 또 어떤 콘텐츠 하면 좋을지 의견 여러분들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광고하는 또 제품들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고주분들 다들 많이 힘드세요. 뭐 여러분들도 맞아. 이제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뭐 진짜 필요한 물건이다 하시면 이렇게 같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새로운 광고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